근데 얘는 이렇게 반달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스투시에서 나온 팬츠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근데 이건 생지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또 못 참지. 생지로 나오는데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간 아이템이 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운진즈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하울 컨텐츠로 찾아뵙게 됐는데 또 이것저것 많이 샀습니다. 근데 이번 하울에는 바지가 좀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고데기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뭐 이것저것 뭐 많이 사기도 했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해서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먼저 고데기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고데기를 제가 왜 샀냐? 제가 고데기가 이미 있는데 요거는 좀 다른 고데기예요. 제가 이제 세사페 TV 거기 나가서 헤어스타일링을 봤는데 이게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보통 고데기가 이렇게 일자로 딱딱 붙는 형태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반달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끝부분이 보시게 되면 살짝 이렇게 맞물려요. 한쪽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고 한쪽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이런 느낌의 고데기다 보니까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것뿐만 아니고 제가 이걸 왜 사게 됐냐면 제가 이 머리 하기 전에 전에 하던 그 생머리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하려면은 이 윗부분에도 좀 뽕을 줘야 돼요. 왜냐면 머리가 너무 축 처지는 느낌이다 보니까 이 윗부분에도 좀 정수리 부분에도 어느 정도 볼륨감을 줘야 되는데 그럴 때 고데기 같은 걸로 열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딱 줘가지고 세팅하는 게 진짜 좀 직방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게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잡고 이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끝부분을 이렇게 살살살살 눌러주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머리가 좀 동글동글하게 좀 뽕이 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사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름까지 바로 물어봐가지고 바로 사게 된 아이인데 약간 제가 전에 했던 머리처럼 좀 약간 생머리 느낌의 약간 매직한 느낌의 머리인데 볼륨감을 좀 주고 싶은 분들은 요거 이름은 제가 띄워드릴게요.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거는 또 전문가분들이 리뷰해 주신 게 또 많으니까 그런 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대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만족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요 팬츠. 친구가 이거 보고 요즘 감성이 이런 거냐고 이제 좀 아주 기겁을 하면서 물어보던데 이게 이제 스투시에서 나온 팬츠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스투시에서 이런 팬츠를 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렇게 막 자글자글하게 주름이 잡힌 것 같이 이런 느낌의 팬츠라던가 뭐 아우터라던가 뭐 셔츠 뭐 이런 게 좀 요즘엔 조금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팬츠가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스투시 미국 공홈에서 발매가 됐더라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공홈에서 사게 되면 배대지랑 뭐 이런 거 다 해서 한 10만원 후반대 정도 가격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제 국내에서 발매를 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 크림이라던가 뭐 개인 간에 좀 매물로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아이인데 사이즈 고민이 조금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도 왜냐면 그랬는데 여성용이긴 한데 굉장히 기장감이 길게 나왔고 또 모버하게 나왔다 보니까 사이즈가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남자들도 충분히 입을 만한 사이즈고 저는 지금 라지 사이즈를 갔거든요. 근데 이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끈이 있어요. 약간 밴딩 처리도 되어 있고 끈도 있다 보니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75 넘는 분들은 라지 사이즈로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기장감도 좀 긴데 이게 사이즈가 조금 작아지게 되면 기장 차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이건 짧으면 그렇게 막 느낌 있는 팬츠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라지 사이즈로 갔고요. 제가 이거는 이제 저는 매물로 구매를 했는데 저는 이제 한 13만원 그 정도에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이라도 여름이 오기 전에 좀 일찍 사놔야 그나마 리셀가가 덜 오른 상태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정말 제가 너무 만족하는 팬츠고 여러분들도 코디나 스타일링 하실 때 이런 팬츠 하나 가져가게 되면 정말 좀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컬러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걸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인데 세터에서 구매를 한 팬츠예요. 요거는 제가 무신사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런 워싱감이 진짜 웬만한 컬러에 정말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구매를 했고 핏 같은 경우에도 너무 예쁘게 와이드하게 떨어지고 이 세터의 팬츠는 보면은 여기 이렇게 주머니가 아주 크게 하나가 바깥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주머니 역할을 하긴 해요. 뭐 디자인성인 좀 목적이 강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주머니가 약간 턱이 잡혀 있는 것처럼 하나가 크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좀 포인트가 되고 요거는 제가 사이즈를 미디움 사이즈를 갔어요. 저한테는 허리가 조금 크긴 한데 뭐 기장감이라던가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이런 실루엣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만족하는 아이예요. 좀 많이
입을 것 같은? 자, 그리고 다음도 팬츠인데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브이로그 때 한번 보여드렸던 팬츠예요. 앤더슨 벨. 남성용으로 나온 팬츠인데 컬러감이 굉장히 좀 세죠? 핑크인데 근데 또 이게 그렇게 또 진한 핑크가 아니고 물 빠진 느낌의 핑크 컬러잖아요. 그래서 컬러 같은 경우에도 뭐 남자가 입기에도 뭐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컬러는 아니겠다 싶고 요런 게 왜 좋냐면 사실 여름에 우리가 포인트 주는 게 많이 없잖아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여성분들보다는 이제 남성분들이 뭔가 조금 코디할 때 아이템들이 좀 한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여름에 이런 팬츠들 좀 컬러감이 있는 팬츠라던가 뭐 치트키 팬츠 뭐 디테일이 있는 그런 팬츠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조금 포인트를 줘서 여름에 좀 덜 심심하게 연출을 하는 편인데 요게 딱 그걸로 제격이겠다 싶어서 제가 요거를 이제 무신사에서 쿠폰이랑 적립금 이런 거 다 사용을 해서 10만원 중후반대로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카펜더진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원단이 한 번 덧대어져 있고 옆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망치걸이 디테일까지 달려있고 그래서 요거는 코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이런 느낌으로 되게 약간 좀 벚꽃같이 벚꽃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요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이런 느낌 아니면 그냥 약간 그냥 기본적으로 흰티 입고 이 팬츠 하나만 입어주더라도 사실 코디 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코디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보이시는 요런 코디처럼 좀 컬러감이 맞는 좀 스트릿한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코디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9 사이즈로 갔는데 허리는 딱 맞는데 기장감이나 품이 조금 더 와이드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조금의 아쉬움은 약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어텐션 로우에서 나온 스웻 팬츠인데 이런 아까 보여드렸던 카펜더 이런 디테일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앤더슨 벨이랑 디자인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면 소재로 나왔다는 그런 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끈이 길게 떨어진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밑단에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조거 팬츠처럼 연출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사실 이게 팬츠치고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긴 하거든요. 10만원 중반대였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런 디테일이 들어간 팬츠들이 많이 없고 찾기도 어렵다 보니까 이게 뭐 가격이 조금 나가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메리트가 있겠다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M 사이즈로 가게 됐어요. 1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기장감도 딱 맞고 요거는 제가 정말 좀 잘 입고 있어가지고 정말 평상시에도 좀 자주 입고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스웻 팬츠여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어텐션 로우가 참 이런 거 좀 잘 뽑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봄버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봄버나 이런 아우터를 이제 리뷰하기에는 뭔가 조금 점점 날씨가 지금 너무 더워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요건 이제 메종민에드에서 나온 봄버인데 제가 요건 무신사에서 구매를 했고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적립금이나 쿠폰 이런 거 다 사용을 해서 한 17만원 정도의 최종가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제가 사실 안 살려고 했는데 왜냐면 이제 너무 더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봄버도 많고 근데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단 포켓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포켓이 약간 좀 튀어나와 있는 듯한 양쪽에 이런 디테일이 좀 마음에 들었고 요게 보시면 이렇게 똑딱이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뗐다 붙였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퍼를 활용해서 투웨이로 요 윗부분까지만 잠그고 밑에는 이렇게 좀 열어주는 이런 디테일 있잖아요. 그걸 대신해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잠그기만 해도 그런 느낌이 좀 연출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도 마음에 들었고 기장감이 굉장히 좀 숏하게 나왔어요. 크롭한 디자인에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좀 시볼이 긴 거 제가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었고 컬러감이 제가 좋아하는 이 스카이블루인데 굉장히 뭔가 좀 그레이가 뭐 몇 방울 정도 들어간 듯한 이런 느낌의 컬러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런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가격도 뭐 사실 그렇게 막 엄청 비싼 건 아니고 안감 같은 경우는 이제 퀼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그렇게 두께감이 막 있고 그러진 않아가지고 막 겨울에 입을 그런 아이템은 아닌 것 같고 딱 지금 날씨에 입기 적당한 그런 아우터인 것 같아서 제가 요거까지 한번 막차, 봄버 막차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라지랑 미디움 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기장감을 조금 더 크롭하게 가져가는 걸 선호하는 편이어서 저는 미디움으로 한번 갔는데 딱 적당하게 잘 맞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컨텐츠로도 한번 다뤘듯이 요거는 이제 옵스큐라 성수점에서 구매를 했는데 요게 이제 사스쿼치 패브릭스라고 전 처음에 여기 브랜드를 이름을 듣고 너무 이게 막 어려운 거야. 사스쿼치 패브릭스?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이런 좀 디테일이 이렇게 있는 걸 굉장히
좀 잘 만드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이거 어쩔 거야. 제가 이렇게 디테일이 있는 아우터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이건 생지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또 못 참지. 생지로 나오는데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간 아이템이 있다? 근데 심지어 이거는 다른 브랜드들에서 막 만들거나 시도도 못하는 그런 디테일이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카라도 보시면 약간 좀 큼지막하게 나온 거 보이시죠? 이런 게 그냥 전체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고 기장감도 조금 적당하게 크롭하게 나오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 이게 가격이 좀 비싸요. 한 5-60만 원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거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정말 자주 입을 것 같고 가격대가 있음에도 제가 구매하고 정말 돈 안 아깝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우터. 이건 진짜 거의 명작이죠. 이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미디움 사이즈로 갔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라지 사이즈로 가고 싶었는데 라지 사이즈가 그때 품절이어가지고 미디움 사이즈 하나만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미디움으로 가게 됐는데 조금 뭐 아우터라던가 좀 두툼한 걸 입으면 입긴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청자켓을 입는 날씨가 안에 뭐 두꺼운 걸 입고 입는 그런 계절은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입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안에 뭐 기본 얇은 반팔이라던가 긴팔 이런 거로 정도로 매치를 한다면 딱 적당할 것 같아서 저는 M 사이즈로 갔는데 딱 잘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또 하울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봤는데 뭐 이번 달부터 뭐 그동안 제가 쭉 샀던 것들을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 정말 좀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들도 많이 있고 오늘은 또 이렇게 고데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보고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아이템들이라던가 제가 이렇게 직접 리뷰하고 싶은 이런 것들은 제가 하울을 통해서라도 좀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